안녕하세요. 신시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엘레벳 매스 퍼더 매스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비한 자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전번에 우리 책에 한번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전히 이제 좀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한번 본다고 다또한 번에 다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수학 물리 수학 수학 요 매스 퍼더 매스를 가르치거든요, 학생들.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교에서 학생이 사실은 퍼더 매스 할때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가 선택합니다. 학교가 선택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는 수학 선생님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에덱셀이거든요. 에덱셀이 이제 영국의 사립학교에서는 에덱셀을 아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 뭐 오시할 때 있기는 한데 대부분 에덱셀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에덱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A레벨에서 코 마스만 하는 학생, 그러니까 싱글 마스만 있잖아요. 수학을 하나만 하는 학생들은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첫 해에 요거 year one 파란색, year one 브라운색. 이 파란색이 pure고 브라운색이 applied 맞습니다. 그러니까 statistics랑 mechanics.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해에 year two pure math, year two applied math. 이렇게 하면 A레벨 이제 매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상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거 보면 위에 거 하나 둘셋네 군이죠, 그죠?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퍼덧마스 하는 학생이 항상 문제인데 자 퍼덧마스를 하는 경우에는 총 8권을 합니다. 8권을 하는데 첫 해에 4권, 두 번째에 4권. 이제 수학을 이렇게 어떻게 4권을 하는 게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하냐면 위에 거 4권을 첫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ear one pure, year one applied, year two pure, year two applied를 첫 해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 보면 이제 컴포스리라 돼 있죠, 녹색 책 있죠. 물론 이게 AS라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책 보면 여기 AS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학교들 수학이 여기서 AS 때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투라고 투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잘못되었는데 그 다음에 북투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4권 FS1, FM1, D1, FP1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권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은 FS1, FM1, FP1 중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학생들 있잖아요. 걔들은 이제 D1을 하면 됩니다. D1하고 나머지 하나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근데 요 옵션 중에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게 FM1입니다. FM1을 많이 좀 쉬워하고, 그 다음에 FS1이나 FP1 중에 이제 좀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통계를 좀 싫어합니다, 수학을. 그래서 FP1을 하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서는, 아, 자기들은 FS1하고 FM1만 하니까, FP1은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서 자기들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거를 블루북 2를 배워야, 먼저 첫 해에 배워야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프리인터뷰 테스트 이제 첫해 마치고 뭐 옥스브리지나 임페리얼 할때그 PAT 있고 뭐 ESAT 있고 TMUA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학 이게 어드미션 테스트인데 수학 관련 이제 시험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 북투가 요 블루북투에 뭐냐면 조금 꼭이첫 해에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미분 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도 있고. 그런 걸안 배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잘못된 케이스 얘기할게요. 다음 그림 보면 자 요게 잘못된 아주 잘못된 케이스인데 첫 해에 위에 게첫 해입니다. 이게 원 배우죠. 퓨어 원 브라운 원. 그 다음에 AS라고 해서 얘네들이 그린 원을 첫 해하는 학교 있고 그 다음에 FS1, FM1 교과서에 보면 첫 해에 해도 되는 토픽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첫 해에 찔끔찔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북토하고 아까 여기서 두권 하는 거 하죠. 아, 여기서 두 권이 아니고, 여기서, 아,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네. 여기에 투 있잖아요. 지금 여기 투투. 투투 책도 두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요걸 2년차 때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약간 손해를 보는데 왜냐면 이북 투를
문제 배우니까 첫해 마치고 여름방학 때 아까 제가 프린트 테스트에 수학 문제 그거 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풀을 안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뷰를 갔다 할게요. 인터뷰가 이제 보통은 옥스브리지가 12월 달에 하거든요. 12월 달에 했을 때 이제 첫 텀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북투에 뭐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지났겠죠. 많이 지났으면 한반 정도 배웠겠네요. 근데 미적분이 다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왜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하는지, 지금 몇몇 학교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뭐냐, 저희가 이제 지금 학교도 이렇게 알아봐주는 유학 업무도 하잖아요. 그래서 퍼드맛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는 절대 이런 학교 안 보냅니다. 학생이 손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안 보내야 되는 학교, 첫 해에 학생이 실력이 좀 애매하면, 첫 해에 본래 이제 수학 시험은 공식 시험이 없는데, 공식 시험 친 학교 있습니다. 근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뭐그 학교 가면 더 낫죠. 첫해 시험을 봐버리니까. 나은데, 근데 수학을 애매하게 하는 학생이 첫해 시험을 보면 불리하겠죠. 더 배워서 공부, 이렇게 시험 치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황당한 학교 하나 봤습니다. 학교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거 듣는 학교, 근데 첫 해에 이런 학교 있습니다. 첫 해에, 자, 이게 퍼드맛을 하는데, 첫 해에 요, 국원 하죠. 이거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보드. 이건 에덱셀이죠. 에덱셀 말고, 얘는 다른 보드라 그런 오시아, 세상 이런 거, 다른 보드로 또 다른 책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또 에덱셀이 아닌 다른 보드로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보냐? 학생이 손해보죠. 학교는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저희 가르치면 끝이니까. 어떻게 같은 수학인데 다르게 지금 보드를 다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정말 진짜 수학 선생님들이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자기들도 학생이 점수를 더잘 받으면 자기 학교도 더 좋아지잖아요. 자기도 더 보람되고 학생을 더 좋은 데 보냈으니까. 왜 그런데 그렇게 원장님, 아닌지. 근데 예. 저렇게 아까 잘못된 식으로 수학을 책을 선정해서 한다는 걸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학교 물어보면 되죠. 어드미션에. 아, 미리 자기가 아니, 정말 좋네요. 1레벨에 예. 들어갈 때. 저는 제가 보내는 학교에 뭘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뭐 특정 학교에 간다 물어봐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드미션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학생이 피해를 안 보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원장님 더 그렇죠. 할 말이 예, 있으시죠? 있죠. 여기 다음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하나 있는데. 그런데 왜 퍼드마스 한 학생들이 학교 선택이 중요한가? 첫 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첫해 배운 내용으로 프린트 테스트 시험을 보거든요. PAT, MAT, TM 이런 거. 여기 수학 문제 풀때 아까 푸 있잖아요. 퓨어. 푸. 여기 상당히 좋으면 그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또 복습도 하면 이제 그걸 해낸 애들은 잘할 수 있겠죠. 당연히. 기초가 탄탄하겠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어렵죠. 그리고 이제 첫해 배워야 내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배울 때 이제 첫해 배울,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지금 퍼드마스 포기한 학생들이 있다 했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퍼드마스 포기하냐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도 포기합니다. 이 그린북이 좀 어렵거든요. 원이라 에스 때 한다고 원이라 돼 있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루북 2를 끝내고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요 컨셉으로 하는 요 조합으로 하는 학교들 제가 압니다. 어떤 학교인지 학교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는 다 피해야 됩니다. 수학을 퍼드마스 하는 친구들아.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25년 이상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이 원장님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서 L레벨의 수학 과목을 선택할 경우 그 학교에 미리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또잘 학교를 안내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주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